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골계의 병아리를 제가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10개를 유정란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인큐베이터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오골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우리 농장 근처에서 할까 해요. 그래서 사육 방법이나 성장 과정도 나중에 계속 보여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바로 본론에 들어갈게요. 자, 보러 가시죠. 2017년 3월 21일이니까 와, 하루밖에 안 된대요. 생기기간은 생산일부터 30일인데 저는 이 친구들을 6마리를 부활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자, 우선 오골계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부활을 하면 오골계 병아리들이 나오는 거죠. 네,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고, 계란들이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제가 길러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계란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자, 오! 근데 색깔이 진짜 뽀얗고 알이 되게 쪼그매요. 일반 계란보다 훨씬 작아요. 잠깐, 우선 깨진 게 없는지 확인 좀 해봅시다. 다 자랐네요. 오, 우선 여기 중에서 제일 때깔이 곱고 이쁜 친구를 6마리를 골라보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바로 우리 오골계 병아리들을 만들어줄 인큐베이터예요. 지금 제가 임시대로, 사실은 이게 도마뱀 인큐베이터인데 병아리를 부화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걸로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뚜껑은 이런 식으로 보온을 위해서 단열재가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부에는 필름 미터, 열을 생산해주는 필름 미터가 있고, 여기에는 온도 센서를 읽어주는 온도 센서, 그리고 온도 조절을 해주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란들을 올려줄 폭신폭신한 계란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습도를 유지시켜줄 여기 푸딩컵에 물을 해서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게 뭐냐면요, 우선 오골계들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지만 온도랑 습도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리고 닭이 알을 품는데 어떻게 하냐인데, 우선 온도는 36도에서 38도 정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온도 편차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알들은 이제 전란이라고 해서 알을 알 품듯이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포인트를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알들을 조금씩 굴려줘야 돼요. 보통 한 4시간에서 6시간마다 한 번씩 굴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6마리를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4마리는 조금 그렇고요. 요거를 이렇게 넣고요. 제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표시를 살짝 해두도록 할게요. 욕. 자, 이 기준으로 해서 제가 180도 정도로 한 번씩 4시간마다 뒤집어 줄 거예요. 그래야 알들이 부화할 때 부화율이 높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해주고요. 자, 습도 관리는 이런 식으로 푸딩컵을 하나만 넣어줘도 충분하다고 해요. 네, 보통은 50%에서 70%로 유지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끝입니다. 7도에서 38도로 저는 3주에서 4주 사이 정도 이 친구들을 알을 품어줄 겁니다. 자, 뚜껑을 닫아주고 오골계들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을 하면은 영상을 올릴 거지만요. 두 마리 제외하고 만약에 네 마리가 부활하면 두 마리 제외하고 두 마리는 구독자분들한테 드릴게요. 네. 이 네 개는 이 남은 네 개는 제가 토스트 해 먹을 거예요.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